이번 주 도전 모드.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와 토끼 중에서 이번엔 사람이 토끼인 거죠. 플레이어는 정신력 100에 진정제 회복량 30. 달리기 있고 이동 속도가 무려 125%. 손전등 켤 수 있고요. 유령은 이동 속도 50%. 엄청 느리죠? 거기다가 유령 방 변경도 없어. 유해 시간도 무려 3초에다가 사냥시 사냥 연장은 있는데 뭐 유해 시간 3초니까. 증거가 3개입니다. 거기에다가 날씨는 랜덤,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정신력이랑 활동 모니터 켜져 있고 퓨즈는 꺼져 있지만 켤 수는 있어요. 부서짐이 아니라서. 보조템 한 개가 있는데 랜덤이래요. 아이템은 보니까 1티어 같아요, 구성이. 아이템 구성은 1티어 같은데 일단 맵이 거기거든요. 비팜, 주파수랑 EMF, 온도 이렇게 세개 들고 가면 좋은데 그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의 행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령의 유령방 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문 열어놓고 나가요. 그리고 소금이 이게 1티어라서 두 개밖에 안 깔려, 조그마한 거. 그래서 이게 집고 이렇게 양광봉까지. 두 번째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다 놔 그냥.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항상 가져가던 노트랑 도트를 가져가는데 여기에다가 남은 한 손은 오브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증거를 아이템을 다 가져간 거야. 빠진 게 없어요. 모든 증거를 볼수 있어. 이론상. 이렇게 세번 만에 다 가져오게 되죠. 통. 짜고. 자, 노트를 발로 찼네? 어? 노트 발로 차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말하죠. 노트를 발로 찼을 때 노트 증거 급한 무조건 없는 거다. 그러면, 일단, 벤시 한 도박해. 던지면 라이팅 없는 거야. 라이팅이란 증거랑 도트 증거는 그 아이템의 유령이 상호작용을 딱 했을 때 증거가 나오는 시스템이야. 도트 프로젝트에 상호작용을 하면 도트가 나오는 거고, 노트에 상호작용하면 노트가 나오는 거, 이런 건데, 상호작용을 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노트를 발로 차면은 건 아니지. 무조건 라이팅이 안 그려져 있는 노트를 발로 찼을 때 없단 거예요. 그 나의 낙서가 이미 돼 있는 노트를 발로 차는 거면 낙서 이미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라이팅 증거가 없다는 건그 판에 라이팅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라이팅 증거가 있는 애야. 있는 애인데 뭐 우리가 악몽 난이도를 하건 광기 난이도를 해. 그래가지고 라이팅을 발로 찼네? 근데 이 유령은 원래 라이팅 증거가 있는 애야. 근데 악몽이랑 광기 난이도에서는 뭐예요? 증거가 하나 빠지지. 그냥 그 판에 그 증거가 없었던 거야. 라이팅. 그래서 그냥 그 판에 라이팅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난이도가 증거 3개가 아니라 2개나 1개짜리 난이도면은 그냥 라이팅 체크하면 안 되지. 그냥 라이팅을 안 줬네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죠? 근데 지금은 증거 3개짜리잖아. 근데 3개짜리 라이팅 발로 쳤으면 100%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라이팅은 언젠가 줄것 같고, 도트가 있냐, EMF가 있냐, 이거 봐야 되는데. 아이템을 몇개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EMF 리더기 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5레벨 나왔죠? 그러면 EMF 5단계 있겠죠? 이게 1티어짜리 EMF 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피릿. 굳이 1티어짜리나 도트 안 보고 그냥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